슈그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그냥 먼저 보내놓자. 아니다. 먼저 보내자. 特別に教えてやるよ本当の戦いってやつ。あ、 박아야 되겠나? 실드 박아. 연중률이 영 시원찮은데. 争い事はあまり得意ではないのですが、そこです。 어, 이 사거리가 잠깐만. 얘가 이동하면 딱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 그럼 얘는 얘는 여기까지 보이지. 얘가 이번에 새로 뽑은 유닛인데 다인 슬레이브 공격력 5000. 두발 쏘아야 돼. 두발 쏘고 땡이야. 잘 맞으세요. 이상하게 보여서 한번 뽑아봤는데. この子の力 見せてあげる. 작살이야? 打ちます. 오. 와. 저격수인가 본데? 그.. 다인슬레이브 군대사양 IR로드 함대 소속 레이즈 다인슬레이브 이름도 그렇게 길어요? 이 캐릭이 오리지널 캐릭인데 사격이 높아가지고 사격 좋은데 딱 맞는데? 어디가 한발 쏘고 이거 잠깐만 조졌다. 한발 쏘고 이거 현자타임 가져야 되네. 나 다시 가. 뭐야 이거? 명중률이 9대기라요. 와타시가 가치 쯔즈케네바 나라나이 우케테미요. 그러니까 제 이 캐릭 격투 캐릭이라 가지고 사격 주면 안 됐었네요. 아마 붙어야 되네. 명중됐고 다 했지. 쓰이てきて. 이끄요. 이뜨거이. 작전 개시です. 이만해. 으떼. 여기서 덱을 전멸시켜주세요. 아, 방어에서 약하고. 얘는 방어를 잘하네. 사거리가 짧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방어가 많아? 이동력 보소?
믿을 건 철기수밖에 없나? 어? 유격 연계? 어, 참 해봐. 한번 써봐야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覚悟はできているな。また世話をかける。牽制は任せな。こちらも仕掛けます。一気に蹴りをつけてやる。捉えたぞ。 너무 많이 가네. 마이니 대수기다. 고래를 決めてやる. 냉정히 모노의 판단을 した時, 後に どのような 결과가 来ようと 後悔しないで済む. 아이 키우구나. 됐네. 읍. 전압만 때리네. 어허. 벌써 반피? 그런데? 열심히 때려라. 좋게 생각하면 경험치 얻는다고 생각하지. 어? 이건 해봤는데. 헐? 데미지가 100 차인데 얘는 관통이 붙었고 이거는 관통이 안 붙었어. 관통이 상대편 방어력 무신가? 전작엔 그랬는데 내가 설명을 안 봤는데 상대방은 경감 어빌리트가 있어. 너무 관통으로 때리네. 사세르다. 어, 야 이거 털기스 이거 전용 해피 모션 같다. 기동성 원래 기체라 가지고 얘 해피가 다르네. 나름 이름 있는 네임드 기체라 그런가? 전용 모션이 있네. 아니면 이게 뭐 기동형이나 뭐 장갑형 뭐 이런 나눠가지고 회피 모션이 공용으로 있으려나? 진을られた歴史を 繰り返す オズの ゼクスマーキスなのだ. 모션이? 오예 레벨업. 아 이거 스팀판이야. 이번에는 실체를 써보자. 저거다! 반응이 어서이까? 오. 버텨 미세!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죽진 않겠지. 방금 5100 떴죠. 와, 데미지 100 차인데 관통 효과가 얼마나 큰지 봐야겠다. 데미지가 어느 정도 살 텐데 관통이 효율이 있는지 봐야겠다.
오케이 됐습니다. 가산! 데미지 한 40 더 들어가네. 그러니까 올랄랄랄라 보면은 실제 파워는 100 차이가 나는데 관통 효과로 상대 방어력 무시가 붙으니까 몇 퍼센트 데미지가 실제로 40 정도 더 들어간다 라는 건데 나중에 이제 네임드 기체나 보스 떡장갑 나오면은 얘가 더 데미지가 더 잘 나오겠지 애초에. 그럼 이건 쓴게 낫겠네? 근데 이게 멋있어. 얘게 등장을 보면서 남자의 등장 리니어 저 피스터 데미지 40 정도야 뭐. 어 이거 100 차이 나네. 한 90? 97? 야씨 다탈핀데 이거 완전 경험치인데 이거? 누가 먹어야 되냐? 일단 나와보세요. 좀 하시고 출격 우리 꼬꼬마 다인슬 뭐고 뭐 이렇게 해놔 74%? 똑같네? 좋았어 이 녀석으로 간다 저격수야 이거 타격감 오진 것 같아 개쌤 내병기 써볼걸 그랬나? 완전 1회용인데 이거 아 이거 2회 올려주면 두발 쏠 수 있겠다 한판에 난 머리가 좋아 이러면 한발 더 쏠 수 있잖아 안되냐? 아 잠깐만 72 아 맞네 이번에 레벨업해서 그런거지 원래는 두발 쏠 수 있는게 맞네 다시 돌아 뭐야 이거 스킬 아! 남한테 못 써주네 이런 씨 자기 전용인가? 아! 아 이구나 빔샤베루 この 토르기스니 자신의 가능성을 かける 捕らえたぞ! 최대한 이엔을 아끼자 얘는 딸피니까 역시 레벨 엄청 안되는데? 큰일인데? 4000 떴죠 일단 얘부터 레벨업을 시키자 주력으로
야, 얘 경험치 엄청나 오른다. 미쳤다. 어쩌지? 큰일인걸? 가라! 言わない心で聞いちゃくれないか。 これが敵の実力なのか。 처음에 이거 다 죽이면은 10분 미션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어, 리턴 생겼다. 오케이. 리턴이 쓰면 엄청 편한데. 어, 다행이네. 전투. これ以上 MO5には 近づけさせない. 스타더스트 나이츠의 힘을 見せてやる. 스타더스트 나이츠? 별기사? 별빛기사? 終わりだ. 민나가 待っている. 시간을 かける つもりはない. 막금일나요. 어 뭐야? 아 방어했구나. 얘 뭐 사거리 잘라? 아니면 스토리상 맞아서 그런가? 오 재밌군. 조금 더 놀아보도록 할까. 아 한 대 맞아주고 시간 건데 저것도 다 좋네. 이제 버틸 수 없어. 왜? 죽었나? 어 1호기. 아니 키 저 모비슈트 파워 아마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딱 봐도 알겠어. 여긴 오즈 가날 때 MO5 자격란이다. 그쪽에 소속을 해라. 건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인데 하고 이만 그냥 싸우려고 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어? 끝이야? 윙? 이 몸은 오즈 프라이즈의 스타더스트 나이츠. 뭐야 얘들 기뉴 특전대도 알고. 근데 얘들도 오즈 소속인데 왜 같이 싸우지? 트레제이 여자가 어쨌건 내 알바가 있네. 얘도 뭐 얘도 독립부대인가? 독립유군? 명예로운 프라이즈의 기사다. 무슨 소리 듣는 걸 영광으로 여겨라. MO5는 우리의 타깃이다. 사냥감이다. 얘가 대빵인가 본데? 망토 있는 거 보니까? 녀석들은 적이다. 왜 없어져? 적이 하면 응? 스타더스트 나이츠에게 대적한 자에게 죽은 건 있을 거야. 형은 어디갔지? 설마 스토리상 이렇게 죽나?
뭐야 형. 적군의 유닛을 전멸시켜라. 야 얘들 스펙 미쳤네. 얘들도 건담인가 보네 그냥. 대놓고 레오. 얘가 레오인가? 공방이 200 반대네. 전부와 시험 부대기들인데? 야 타 타서 가자. 얘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최대 사거리에서 얘들을 쳐야겠다. 유인을 하죠. 자 우리만은 또 모를까. 俺だってやれる。見られたのか。これボスだと안움직이네。무섭지。엄마。아우。얘는 쉴드가 없는 형태네. 얘는 회피 모션이 전용이 없고 공용이. 아마크 미루나요. 키메르 노와 오르다. 키나레타노카. 이래 이상은 뭐 못하나이. 사거리가 딸려요. 어쩌네. 메가빈 캐너. 片っ端から 叩き潰してやるぜ. 하드 난이도도 할만하긴 하네. 더 위에 난이도로 해도 되려나? 대상에서 오니까. 上出来だ! この調子で行こうぜ! 어? 얘 움직이면 안 되는데? 거기 있어라? 얘를 깨려라. 왜냐면 얘를 키워줘야 돼. 요 친구. 일로와. 아! 아씨, MP가 딸리네. 이제 두 방 쏠 수 있거든요? 이제 한 톤이 두 방이야. 이놈의 힘을 見せてあげる. 外しません. 타니 거 못 쓴다 진짜. 쩔어. 뿅. 뭐야? 한 방 더. 다 집에 가. 쉬워하자. 두 방 쏘고 이제 집에 가야 돼.
털기스도 최소 6레벨을 찍어야 되고. 아, 털기스래, 얘. PS 제로는 얘도 5레벨까지 찍어야 되고. 토네이도도 4레벨. 얘들 레벨업 한 번씩 다 해줘야 되네. 아! 진짜 사거리. 비켜보네. 안 맞겠지. 어? 뭐야? 아이필드 빔사격 속성을 가진 피해 4000 무효. 4000까지는 데미지 쉽네. 나 몰랐는데. 얘들 전부 빔 속성 공격이 있는데. 빔샵에 빔라이프 무적이잖아. 열어요. 戦う覚悟があるのか。 これでどうだ。 아이카비 멍청이였다. 딸피가 됐으니까. 어, 왜 이게 잘 맞아? 얘로 두 마리를 잡고 병체로 올려주면 되겠지. 으, 명중률 좋다. 다음 기체 열리는 게 얘가 까리해 보이는데 어스트레이건다. 이게 그 다음으로 그 레드 프레임이랑 그쪽으로 가는 건데. 근데 스펙이 왜 이래? 얘는 이걸로 트리를 타면 되겠다. 얘는 레벨업 이제 안 해도 되고. 이 녀석, 이 두꺼운 뚱뚱이는 피해래. 이건 뭐 없네. 여기로 가자. 굉장히 별로네. 얘네 이제 이번 판에서는 레벨업 하지 말고 경험치 주게 공격만 해놓고 딸피 만들어.